안녕하세요. 호흡 척추 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이번에는 연골 연화증 관리를 위한 강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넓다리 고등근, 가측 광근, 중간 광근, 내측 광근의 뇌네 근육을 합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고관절을 구부리는 역할을 담당하며 하지 근육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골 연화증 재발 방지에 있어서 하지 근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하지 근육 중이 대퇴 사두근 강화에 신경 써주심이 무엇보다 적당하겠습니다. 두 가지 운동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스쿼트와 니 익스텐션입니다. 먼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너비로 양발을 벌려서 서 주시고요.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서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허리를 앞으로 볼록하게 내민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앉았다 일어섰다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아울러서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무릎의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역시나 엉덩이를 뒤로 과도하게 빼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세트에 15 내지 20회로 다섯 세트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당연히 무거울수록 운동 효과가 올라가나 초심자분들은 다치기 쉽고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가볍게 반복 횟수를 증가시켜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처음 하신다면 맨몸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익스텐션입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기구이고요.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대퇴사두근만 고립해서 강화시켜 주실 수 있고 체중이 안 실리기에 부상의 위험도 크지 않아 초심자에게 적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나 한 세트에 15 내지 20회로 다섯 세트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세트 하루 10분만 해 주셔도 두 운동 모두 다 대퇴 사드근 강화에 독보적인 만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무릎, 호호 척추 관절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